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저 누군지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. 유튜브의 모 방송에 나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해져서 구라의 지금 구서스티 오름 정일령입니다. 혹시 제가 셀럽이라도 된 줄 알고 산책하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사인해달까봐 볼펜 들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약간 서글픈 정일령입니다. 따라서 좀 더 이 분위기 탄 김에 확 올려보자 라는 그런 기분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구성해보자 라는 시온스쿨 쪽에 제안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오케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영상이 바로 이 기획 작품이에요. 자, 먼저 내용은 간단해요. 뭐야? 양수겹장이에요. 즉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주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써먹는 그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먼저 소개를 해요. 자, 이거는 프랑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을 타켓으로 정한 거예요. 그리고 이것만 하면 되느냐? 그렇지 않죠. 그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완전히 떴던 이유가 뭐예요? 바로 이거, 구라. 이 이야기, 내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 아니면 실제로 남한테 들었던 이야기들,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해주면서 한번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게 내용이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았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자,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쪽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건 사용하는 건데 그 상황이나 그 프랑스어와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,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서글프고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러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.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느꼈던 점들, 63세 여러분보다 사회생활을 오래하고 인생을 더 많이 본 살아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야 될 여러분들 또는 현재 살고 있는 힘겹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웃음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결론적인 이야기들 총 망라해서 20강, 예, 길게도 아니야. 그리고 너무 지루하면 안 봐. 요즘 사람들 15분 넘어가면 지루하다고 안 보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 맥시멈 15분 넘어가는 거 없어요. 그 안으로 모든 걸 다 총 집중을 해서 강의를 20강으로 편집을 했어요. 예, 이거 만들면서 카메라 감독님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 다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오케이? 그리고 그거 보면서 그 뭐 내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혹시 그 강의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또는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재미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일단 이거 찍어놓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.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다른 걸 할 수가 있지. 얘기할 수 있잖아. 이거 보세요. 내가 하니까 잘 되잖아. 이거 하면 또 잘 될 거야. 이렇게 내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은 아주 유용한 그런 강의가 될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일령, 예, 파리 민수의 저력을 믿고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할 거예요. Au revoir et à la prochaine.